네. 네. 3부 또 저희가 사랑하는 장엔젤님 와 계시고요. 네, 인사드리고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성입니다. 네. 오늘 어떻습니까? 아, 오늘 올림픽 뭐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네네. 오늘은 없고. 있나? 또 10시 50분 아까, 메달 경기 있는 거 같은가? 네. 네. 오늘은 없지만 네. 오늘은 좋은 소식이 나오는 바람에 시장이 좀 급등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대가 철군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일부 철회. 근데 또 방금 나온 기사 봤더니 완벽하게 해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해야 된다는 기사가 있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주제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 아까 첫 번째에 우리 박종원 팀장께서 네. 버핏이 매수한 깜짝 종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넘어가고 저는 그 가격의 평균 단가를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싸게 했는지. 네. 그다음에 첫 번 주제는요. 무조건 장기 보유한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비트코인 투자할 분들 혹시 비트코인 투자하십니까, 셰퍼고님은? 저는 할 것 같은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 가격을 관찰해서 일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딱 한 주 아니 하나 뭐 이렇게 두 개 이런 식입니까? 0.0 몇 개입니다. 한 개까지는 안 되고요. 하신 분들은 꼭 아래 상에 있는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건스탠리 마이크 윌슨이 이 정도의 조정이 충분하다고 얘기하면서 약간의 시작이 좀 과도한 하락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좀 이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된 내용 천천히 볼 거니까요. 같이 네.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그림부터 보여드린 바로 이거죠. 이거 발러틸러티. 그러니까 변동성이 우리의 사실 우리가 지가 아닌데 굳이 얘기하자면 지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뭐니뭐니를 물론 아시겠지만 뭐 금리 인상이 우리도 커지고 우리가 전쟁 때문에 또 어려워하고 있지만 그 모든 걸 같이 따진다 그러면 변동성이 아닌가, 출렁임이 아닌가 싶어갖고요. 지금의 이 출렁임이 우리의 많은 분들이 주식을 손절하게 만들거나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주식을 많이 파신다고 봐요. 손절하시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변동성을 잘 제어하는 게 투자의 첫 번째 동목이 아닌가 싶어서 간단히 좀 보여드렸고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이 그림이 유행했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미고 이 고양이 누구를 할까요? 고양이 대신에 그러면? 고양이 대신에. 사실 저 개미할끼? 영화를 좀 영화를 좀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부장님이 항상 저렇게 이제 앞에 이제 만화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카툰. 네. 카툰. 네. 네. 저 어디서 저거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 그림요? 네. 아니 이게 사실은 아니 왜냐면 적재적소에 딱 그림이 오늘자 그림이니까요. 오늘자. 아~ 오늘자 미국 뉴욕 월가를 달고 있는 그림이니까 아, 그림. 당연히 지금 만평 뭐 이런 거. 그렇지, 만평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제 제가 늘 얘기했지만 네. 방금 나온 기사를 전달하는 게 저희의 어떤 그렇죠. 저희 소명이니까 네네. 저희가 뭐 어제 기사를 얘기한다든지 뭐 그저께 기사, 일주일 전 기사를 제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럽니까? 네이버에 기사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네. 제가 가져오는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트위터 얘기를 좀 할 건데 트위터. 트위터가 2013년 여름에 상장했습니다. 혹시 네. 기억하시지 못하겠네요. 두 분 다 네. 어리시니까. 네. 뭐 잠깐 얘기하다가 아이가 제가 8년 전인가? 네. 9년 전에 상장했는데 이 종목이요. 상장할 당시에 45달러 정도 가격했습니다. 지금 얼마냐? 35달러 69센트거든요. 네.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좀 파악하십니까? 트위터가 S&P 500 정식 그 편입 종목입니다. 그냥 뭐 음영 종목이 아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8년 동안 보유하고 나서 그러니까요. 마이너스에 손실을 네. 본 거죠. 근데 밑에 보시면 EPS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EPS하고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빠지고 있고 네. 약간의 그 적적폭이 줄면 반등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고 그다음에 트럼프 당시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고 똑같이 이익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면서 지금은 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이번 분기에 간신히 흑자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적자를 보여주면서 방향성이 없어요. 결국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중요한 네, 실적이 네. 중요한데 특히 주식은 미국 주식은 이익의 변수다라고 하는 게 우리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익의 변수라는 얘기를 우리 이한희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실제 매출이 증가하고 이렇게 해도 이익이 증가하지 않으면 주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좀 실적이 좀 저조하면서 주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위터 안 하거든요.
우리 채퍼건님 하십니까 트위터? 저도 트위터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별로 재미없지 않습니까 트위터는? 텍스트 기반이라서 전 페이스북. 요즘에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그죠? 볼 일이 있다 그러면 네. 일론 머스크가 트윗 올렸을 때, 아니면 예전에 과거에 트럼프가 올렸을 때 그 네. 외에는 안 보거든요. 어쨌거나 그 인기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들쭉날쭉한 EPS 때문에 주가 재미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그러면 한번 매출의 모습 볼 건데요. 2013년 4가 아닙니다. 3입니다. 3년. 네. 아, 당시에 상장 당시에 매출이 5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50억 달러거든요. 10배가 증가했어요. 매출이요. 그런데 주가는 내려와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매출 중요하지만 훨씬 더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상장 당시에 PSR이 41배였는데 지금 6배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역시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이익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식을 사야 되는지를 딱 알려주는 그림이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잠깐 저희가 리비안 얘기했습니다만 리비안 아니고 리비안 할아버지가 와도 이익이 증가하지 않으면 플러스 모습 보이지 않으면 주가는 반등하지 못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트위터가 이런 식으로 한 몇 개월마다 지나면 S&P 쫓겨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이제 다른 종목 교체될 걸로 보이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비트코인의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많이 매수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문의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비트코인 아까 말씀하셨지만 0.1개? 소수점 단위로도 거래가능한 채권 거래 0.1개 가는 거 갖고 계신가요? 0.1개? 네, 소수점 단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점 단위지 몇 개 이런 거 말씀하시죠? 네, 네. 그건 개인정보라. 그래서, 네, 그렇죠, 개인정보라.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 우리 그 슈카하고 얘기할 때 슈카의 형님께서 계속 사라 왜 안 사냐 했다가 막 올라갈 때 굉장히 배가 아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두 분께서 비트코인 사야 될 시기라고 좀 보십니까?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얼만큼 이제 들어갔냐가 문제이긴 한데 우리 박종원 팀장님은 네. 하나 아니면 안 사는 분입니다. 이분은 뭐 0.1개 네. 그래서 안 사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네. 그렇죠. 그래서 안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4천만 원 낼 때까지 네.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 아마 그 투자에 대한 심리가 여기서 반응된 게 아닌가. 심리가 좋아지면 반등하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이것도 또한 투자 수단인데 뭐 장이 안 좋고 하는데 투자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약간의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한번 투자해 보신 분들은 이 다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12년 동안에요. 평균 1.5년마다 69% 하락했다는 거. 이건 알고 투자하시는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가장 많이 빠졌을 때 2011년 12년 넘어갈 때 94%가 빠졌고요. 또 그 바로 다음에 71%, 85% 엄청나게 크게 폭락을 하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아. 많은 분들이 이 하락을 기억을 못하세요. 그냥 내가 들어가면 벌 것이 생각하시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 투자에 대한 모든 투자의 원칙이 뭐냐면 위험이 있어야지 보상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하락을 감안할 수 있는 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나 도저히 못 견딘다 하신 분들은 아예 투자하는 게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하락 평균 하락이 69%면 웬만한 분들 못 견디거든요. 못 견뎌요 이건. 근데 일단은 이 정도 빠진 게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보시고 투자해보라고 좀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너 어떻게 지금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너무 이제 급락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사람들의 기준점을 좀 바꿔놓은 게 아닌가. 저 이런 생각이 좀 예전에 예를 들면은 나는 뭐 10% 빠지면 이제 팔아야지 뭐 손절해야지 이렇게 기준점을 비트코인이 좀 개념을 바꿔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 40%는 아유 이거 뭐 이렇게 버티지 뭐 이런 약간의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뭐 생각입니다. 바꾸고 네. 안 바꾸고 떠나서 네. 그 상황이 되면 10%가 20% 좀 더 커지잖아요. 하락이 커지면 네. 그냥 체념하게 되죠 보통.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게 되죠. 네. 그냥 할 수 없네. 가져가야겠네. 그래서 일단 물리게 되고 사실 그 보통 이제 사랑에 빠지는데 비트코인과 네. 그러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이다. 요 다음 글이 보시면 제가 이거 3개월 전에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 한 권투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퇴하면서 내가 진짜 하도 얻어 맞아갖고 자다가 악몽에 꿈꾼다. 맞는 꿈을 네. 꾼다고 얘기했다가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자기 스쳐갔던 그림 뭐냐면 나는 왜 맞은 것만 생각할까? 본인 때리는 게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보여드린 그림이 뭐냐면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는 하시는 게 아닌가. 아. 내가 한 주식은 무조건 올라갈 거야. 그게 아니고
하락할 수 있고 급락할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주식은요 어렵게 양반하면 갈 수 있으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조금 더 좋은 종목을 잘 골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린 그림이니까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이걸 실제 봤는데 진짜 이거 보면서 진짜 이분이 많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맞기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또 많이 때렸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양쪽을 생각하시면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가 나오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거고 이 그림도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마이크 윌슨 얘기할 건데 마이크 윌슨은 앞서서 얘기하셨죠. 우리 이웃께서. 근데 되게 시장을 좀 안 좋게 보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원래 목표가 4,400 연말입니다. 연말 그것도 연말인데 이미 여기까지 와 있죠. 맞춘 건데 여기서 또 추가 10% 하락이 예상된다고 발표했어요. 이분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근거가 현재 퍼가 19.5배인데 적정 퍼가 18배니까 한 10% 언저리 더 빠져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갑자기 오늘 나왔고 약간 톤을 바꿔버립니다. 저분께서 이미 많이 빠졌다. 조정이 충분하다. 그다음에 고퀄 주식, 고퀄리티 주식이 뭡니까? 부채가 작은 거, 네. 그다음에 이익이 증가하는 거, ROE가 높은 것들인데 그런 종목들은 이미 조정이 충분하다. 더 이상 빠질 구성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하다 보니까 향후에 10% 조정이 없을 수도 있을 듯 약간 없을 수도 있을 듯 이렇게 얘기하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없는 것도 아니고 안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좀 뭐랄까 톤을 바꾼 정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그 안 좋게 본 분이 바꾼 거에 대해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아마도 이분의 어떤 관점은 거의 바닥에 온 게 아닌가 그런 얘기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오늘 기사 가장 기분 좋았던 기사인데 이분이 워낙 안 좋게 보는 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마이클 윌슨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저는 예전에 좀, 좀 항상 네.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멘트가 할 때 불려오는 분인데 네. 이번에는 약간 좋은 멘트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을 좀 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벌써 며칠째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큰 바운더리니까 반등의 바운더리가 다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왔는데 뭐 오늘 반등할지 내일 반등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일차거나 지금부터 매수하신 분들은 충분히 싸게 와 있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만 메타 플랫폼스가 16배잖아요. 퍼가. 말이 안 되죠. 페이팔이 12배입니다. 은행주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충분히 싸니까 그런 관련기업도 잘 기억하시면서 뭐 주가 안 보신다고 그러면 살 수 있는 구간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팔하고 메타 플랫폼스는 버틴 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근데 사실 메타 플랫폼스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상위 5위인가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많이 보유하고 있죠. 아, 그거를 네. 만약에 한 20개 이상의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분들은 버티겠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어차피 평단을 치게 되면 많이 안 빠진 걸로 보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종목에 소수 몰빵하신 분들, 완전히 막 집중하신 분들은 정말 어려운 거고 그분들 못 견디실 걸요. 아마 되게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 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한 종목이 엄청 큰 폭등해 버린다 해도 안 팔게 돼요. 왜냐하면 평균하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포트폴리오 분산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몇 개 종목이었습니까? 적정한 종목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거요? 몇 개 종목을 가져가면 적정하냐. 아, 포트폴리오 종목. 20개. 20개 정도로 네. 가져가시면 최대 20개. 최대 20개. 네. 라고 그때 그 문서에 나왔었던가. 네, 최파고님이 저번에 고수로 가면 갈수록 10개 쪽으로. 그렇죠.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조금 초보다 그러면은 20개 쪽으로 이렇게. 지금 버핏도 10개 안에 종목들이 거의 70-80% 비중 차지하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그런 걸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많다고 좋은 건 아닌데 네. 진짜 고수만이 10개를 딱 찍는 거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려운데 저도 최근에 보유 종목을 늘리고 있는 편인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 고를 때마다 되게 신중하게 고르는데 네. 예, 최근에 고르는 것마다 다 빠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시장이 뭐, 빠지는 장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죠. 네.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 도대체 2월달 CPI는 얼마가 될까라는 걸 계산하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오늘 똑같은 모건스탠리의 앨런 젠너라고 하는 분, 이분이 이제 이코노미스트인데요. 이분이께서 갑자기 오늘 나오셔갖고 2월에 정점을 찍는데 정확하게 CPI가 7.9%로 보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실점 오니까 조금 더 올라가는 걸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 달부터 빠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7.9에 좀 익숙해지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7.9밖에 나온다 그러면
이미 익숙한 거니까 네. 잘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근데 아까 이제 이남우 교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CPI에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렌트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3분의 2가 3분의 1인가 차지하죠. 네. 렌트.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그렇다면 렌트 값도 같이 이제 올라갈 텐데. 그럼 CPI가 또 이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뭐 그렇게 또 가지 않을까 이런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렌트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네네. 올라가는 거니까 네, 주택가격이 아까 네. 올라간다고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렌트값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본 기사들 대부분은 일단 정점을 찍었다는 게 많고요. 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나 그 공급망 이슈에 대한 부분들 뭐 선박 뭐 그런 비용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 거의 정점을 찍은 게 대부분 월가의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측정구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엄청 높은 거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일단은 뭐 이분이 딱 던진 그 투로 봤을 때는 이렇게 딱 얘기한 다음에 이 이상 안 나올 걸로 봐서 얘기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아니 팔은 얘기 안 하네요. 그래도. 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아니 그건 이제 그 팔이 느낌 느낌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그래서 무서운 네. 거니까.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종원 택에서 말씀하신 거,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 얘기할 건데요. 버크셔 에스에이가 매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마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 1억 달러 이상의 미국 주식을 보유한 모든 기관들은 분기 끝나고 45일 이내에 SEC의 보유 변동분을 보고하게 되는 게 13F 파일링이라는 건데, 네. 그 13F 파일링에 의하면 이번에 갑자기 안 보이던 주식이 보이는데 바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1,400여만 주를 매수했는데요. 이게 평당가가 65달러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65달러. 65달러 어. 평당가. 평당가 65달러에 14,658만 14,465만 8,121주를 곱하시면 얼마나 돌아보는지 혹시 계산이 되십니까? 잠시만요. 1조 정도 샀죠. 한 2억 5천만 달러 정도 돈을 번 건데 원화를 치게 되면 3천억 넘게 번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너무 짧게 보아야 돈을 번 거 아닙니까? 해서 최근에 어떤 종목을 피킹하는 그런 것들이 버핏 이분보다는 그 밑에 있는 두 분 있지 않습니까? 또 콤보가 또 토드 콤보가 또 이것도 네. 뭐 누구였죠? 그분들이 한 게 아닌가? 지금은 네. 사실 운용력이 부회장 단으로 내려갔고 버핏은 사실 10억 달러 미만의 건에 대한 그냥 보고만 받거나 그냥 패스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렇죠. 이번은 1조 이상의 매수 금액에서 보고를 받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버핏에 대한 결정보다는 그 밑에 있는 결정한 걸 보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샀는지 냄새가 납니다.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 냄새요? 네. 냄새. 어떤 네. 냄새 나죠? 뭔가 좀 버핏이 네. 사실 이제 뭐 그런 아니 버핏이 한 게 아니라 밑에 애들이 있으니까. 밑에 애들이 네. 걔네들한테 냄새가 납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간 이제 뭐 근데 솔직한 얘기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주가 많이 빠지긴 했어요. 많이 빠져갖고 아시는 것처럼 뭐 성추행 의혹 때문에 보이콧도 있었고 네. 하다 보니까 또 신작 게임이 못 나오고 주가 많이 빠져갖고 일단은 뭐 주가 싼 것도 맞는데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산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번 제가 사이트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보유 종목 현황을 볼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신규 매수한 종목 중에 또 뉴홀딩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금융 플랫폼인데 이게 브라질 기업이더라고요. 브라질 기업. 브라질 기업이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네. 그냥 이게 있다는구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쉐보론 또 950만 주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 어떤 에너지 기업의 가치 컸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갑니다. 이것도. 마지막에요. 마지막에 배당주로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제가 강의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한태경 이사가 컨트롤 분석과 찾아낸 2022년 공략주 얘기하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분이죠. 이남우 교수께서 하락장 속에 저평가 종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니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26일 날 오전 10시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픈 스튜디오에서 하시는 거죠? 저 투자 공간 세미나. 여기요? 여기. 여기? 네. 네. 여기가 할애가 되면 여기서 할 거고요. 네. 여기가 할애가 안 되면 저희 또 있지 않습니까? 비밀 네네. 공간? 거기서 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잠깐 다른 얘기 주시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이트를 한번 보고 할게요. 박사님이 CPI 아까 예상치 7.9%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7.9%. 아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좀 보고 너무 있는데. 높다. 네, 너무 높죠. 네, 근데 뭐 일각에서 또 막 8도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전혀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자 이제 됐습니다. 할 말이 하실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자 그럼 이제 whalewisdom.com이라는 사이트 볼 건데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www.whalewisdom.com에서 whale 고래지혜.com입니다. 아, 고래지혜.com. 네, 네. 그래서 우리 원어민 발음을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wellwisdom.com. 아,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좀 보시고. 좋은데요. 네. 좋죠. 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신 다음에 여기 서치 칸에다가 아, 버크셔 SL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버크셔 SL. 딱 치면 딱 나오죠. 네. 딱 나옵니다. 파일러 나오고 버크셔 SL. 그다음에 마지막에 날짜가 2021년 12월 31일이니까 네. 이게 4분기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딱 이걸 클릭하시면 착 화면이 바뀌면서 열리는데요. 이번 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쉐브론부터 쭉 나오죠. 쭉 나오고 있고 오른쪽은 가장 많이 판 종목들. 딱 봤더니 에브리를 가장 많이 팔았네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주요 종목들의 현황인데 여기 나오는 CL, CO 홀딩스 누르시게 되면 전 종목의 저기 포트에 해당 현황이 나오는데요. 딱 보시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역시 애플이었습니다. 2등이 뱅크 아메리카, 3등이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 그다음에 코카콜라 이런 식으로 쭉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쭉 가시면 끝에 갈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분기에 종가가 애플이 178달러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동안 매수했던 평당가가 나오는데요. 37달러가 애플의 평당가입니다. 2010년부터 매수했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주식 파는 거를 만약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워낙 오랫동안 보유했고 그 매수한 금액이 낮으니까 네. 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이 정도 보유해야지 장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럽다. 아니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오랫동안 보유한 종목이 코카콜라를 알고 있는데요. 네. 잠깐 보겠습니다. 코카콜라. 아이씨, 안 넘어가냐 이거? 밑에 이거 잠깐만요. 스크롤이 없죠 밑에? 오른쪽에 스크롤 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요? 오른쪽이요? 제일 오른쪽. 아니 좌우로. 아니, 좌우로 가는 게 없어갖고. 아 이거. 힘든 하여간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각자 집에서 보시면 좋을까 이게 밑에 스크롤바가 왜 안 뜨죠? wellwisdom.com입니다. wellwisdom.com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려고 많은 분들이 그 분기 끝나고 막 계속 보시는데 하지 마시고 45일이니까 2월 15일이 딱 오늘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날짜 미리 가서 보시면 어떤 수많은 아이비들 그다음에 제가 좀 재밌게 보는 게 하버드대학교의 그 운영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데 진짜 이상한 종목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 그런 돈을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보시면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장형을 볼 건데 왜 웃으시죠? 자꾸? 아니, 저희 댓글창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방송사고가 났다. 아니가 여기 밑에 이게 스크롤바가 없어갖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진짜 힘든데요. 아이가 자, 그다음에 네, 선물은요 오늘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P 500이 1.45%, 네. 다우가 1.14%, 나스닥이 1.97%로 거의 뭐 급등에 가까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필요 없고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면 좋죠. 예, 엔비디아. 근데 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엔비디아를?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아, 네네. 개인적으로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나오는 실적이라 의미는 더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기대치는 충족한 수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안 나오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잘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다 월가의 예상치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전망을 낮춘다든지 이래버리면 또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잘 나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또 기사가 많아갖고요. 네. 간단히 몇 개 볼 건데 혹시 몬스터 베브리지 좋아하시죠? 두 분 다? 아, 몬스터 베브리지 그 음료가 뭡니까? 에너지 음료. 몬스터. 이름이. 몬스터? 몬스터 아닌가? 그 막 음료 자체가 몬스터죠. 음료, 네, 몬스터인데 여러 가지 맛이 먹으면 그쵸? 반짝하는 거. 에너지 음료. 네, 먹으면 반짝하는 거. 각마다 여기 여의도 주는 거 혹시 아시죠? 무료로 막 줍니다. 아, 그래요? 주죠. 주는데 몬스터 베브리지와 콘스텔레이션 브랜즈가 이번에 합병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물론 확진된 건 아닙니다만 해서 두 기업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컨스텔레이션 브랜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코로나 맥주 갖고 있는 몰데로 같은 기업들, 몰데로 맥주 같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진짜 의외의 합병을 좀 발표하는, 아, 물론 이제 확진된 건 아닙니다만, 기사가 나오는 반에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네. 된다고 그러면 뭔가 조금 신화제가 나올 만한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티몰튼 아시죠? 캐나다에는 티몰튼. 티몰튼. 그 다음에 버거킹. 네. 파파이스가 모여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요 기업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오늘 잘 나왔는데 버거킹이 실적 잘 나오는 거 일조했다 하면서 내용이 나와주면서 팀홀튼과 파파이스에 대한 그
실적 미스가 난 것을 메꿔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고로 팀 홀튼은 캐나다에 가시면 스타벅스를 이기는 그런 커피숍이니까 그렇죠. 네, 대단하죠.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커피. 그래서, 그래서 의외로 가면 대부분 다 팀 홀튼 가서 커피를 드시는 것 같아요. 그 다운타운 가면 한국 유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팀 홀튼에. 그렇습니까? 뭐 싸니까 가기? 토론토 같은 데 가면 네? 싸나요 가기? 싸죠. 싸고 좀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커피가? 네. 그리고 저거 뭐 그거를 시키는 게 있는데 더블 더블이었나? 뭐 하여튼 시키면 그 도넛 같은 것도 팔죠. 네, 도넛도 많이 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부분 다 스타벅스가 이기는데 이상하게 캐나다 가면 다 팀홀튼이 쫙 잡고 있어. 우리나라에 왜 안 들어오는지 잘 저도 이해가 안 가. 팀홀튼이요? 네. 들어왔나? 안 들어왔죠. 못 봤습니다. 네. 그런 게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버거킹을 단독으로 이렇게 성장된 기업이라고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기업에 대한 그 레스토랑 인터넷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 밑에 있는 기업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그워너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업체인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부품업체가 상당히 실적이 좋거든요. 부품업체 실적이 원래 75센트가 예상했는데 1.06이 나와주면서 이익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주가가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메리어트 호텔이 또 실적이 좋았습니다. 실제 메리어트 호텔이 점점 이제 다시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실적이 좋아 주가 올라간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고 조에티스라는 기업 있죠. 조에티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이건 조에티스에서 앞에 발음을 너무 세게 하게 되면 이상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빵 터졌나요? 해명하시죠. 박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애국가 불러야 됩니다. 아니 현지 발음으로 정확히 한번 발음해 주시죠. 조이티스. 네, 조이티스. 네네. 이게 이제 그 동물 의약품 만드는 기업인데 네. 이것도 실적이 잘 나오는 바람에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여러분들 그 애완동물을 되게 좋아하시겠지만 해변은 더 좋아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동물 의약품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애완동물 용품들 잘 팔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맵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맵은 볼 필요가 없어 보이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전부 다 갑자기 시력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녹색 불을 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이거 지우고 지금 현재 상황이니까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84%, 애플이 1.5%, 엔비디아가 이미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구글도 1.5%. 다 빅테크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가만 소폭 빠집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약간의 그 지정할 리스크까지 감소하면서 유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전부 다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게 보통 테크가 올라가면 금융주가 쉬는데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오늘 정말 이대로 간다 그러면 최고의 날이 되지 않을까. 훈훈합니다. 푸른 소원이 지금 펼쳐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붉은색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오늘 편안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는 저런 그림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잠 못 봤죠. 근데 네네. 이게 이제 디심이 중요한데 최근에 디심이 좀 약해지면 주가가 좀 빠진 거 있었는데 오늘 디심을 좀 발휘해서 쭉쭉 올라가기를 좀 기원해 보였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모든 거는 잠 끝나고 중요하다. 그렇죠. 엔비디아. 네, 저가 이제 아침에 못 나오면 사실 요즘 같을 때는 사실 러시아에 관련된 뉴스 한두 건이 시장을 그냥 아예 좌지우지하니까 또 이런 걸 안심을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하다가 철군이 아니야 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고 다시 왔어 이러면 끝나는 근데 거잖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악재 중에서 가장 그나마 휴유증이 덜한 악재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운이 없어요. 만약에 딱 종전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솔직한 얘기로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여운이 있잖아요. 갑자기 딱 끊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진짜 갑자기 푸틴이 전쟁 없어. 내가 약속할게 하는 순간에 그냥 주가가 폭등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깔끔한 게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니까 오늘 그런 거에 면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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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좀 미국 주식의 어떤 상황도 같이 정석 부사장님과 좀 이렇게 지켜봤는데
오늘 많이 오를 것 같나요? 채파군님? 일단 최근 미국 시장이 전강 후약이라고 해서 선물 기대감이 반짝했다가 장후반에 또 매물이 많이 나온 경우가 많아서 오늘 흐름은 조금 중요하긴 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사실 지금 단발성 뉴스에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작하는 가격이 이 정도로 높았는데 종가가보다 높다면 되게 좀 낙관적일 것 같고요. 근데 매물을 좀 소화하는 구간 있지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저희 장우석 부사장님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